참석해주신 여러 선배, 동료, 후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저항권 발동이라는 주제로 대군총 제1차 국가안보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격려사와 축사가 있는데요. 두 분은 모두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초 전에 종료 시간을 통보합니다.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격려사는 해병대 전우 전국총연맹 최병국 총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충성! 시간이 5분 이내라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과 대군총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이 너무도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국민저항권 행사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항상 애국의 선복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한성주 장군님께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자리를 만들어 훌륭하신 몇 분을 모시고 국가안보와 국민저항권 행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타진코조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주 장군님께서 이 행사를 만드신 노후에 우리 다같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한 97세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국가 안위가 걱정되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장경수 국가원로회 의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하실 겁니다. 정말 뜨거운 애국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 전역군인 총연합 회원 여러분, 정말 국가안보 어찌해야 합니까? 국가 전체가 침몰 직전으로 존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 나라의 국민 국가안보가 이 지경에까지 위기 국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김정은이 무력 도발과 핵으로 위협해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핵심적인 요인은 문재인이가 정권을 찬탈하는 후 청와대를 장악하고 그 주변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과 종북 친북자들을 끌어들이고 또한 정부 부처에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이념과 사상을 함께하는 자들로 자리를 메꾸고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를 사회주의식 공산화로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개조하면서 헌법마저 부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보 파괴 행위 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호를 바꾸려는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지난 5월 26일 극비리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여 주저의 계수 김정은을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정권은 이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알리지도 안 하고 언론에도 안 알리고 극비리에 적국의 영토에 잠입한 것으로 이는 불법 비밀 접촉이라고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적국의 숙에 김정은이가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판문각으로 나와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국민과
언론의 일체 비밀로 한후 월북하고 두 시간 동안 나눈 대화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완전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만 하였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서로 짜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한반도 완전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데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5월 26일 불법으로 월북하여 김정은과 비밀 접촉한 사건은 국가 원수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의 이적 행위와 연방제 통일의 음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일어나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모두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저항권 행사에 자유의 역시는 우리에게 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를 요구하면 피를 바치고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낼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서부에서 주도하여 천만 회원인 제1군인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 모두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은 애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통탄만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우리 대군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저항권 행사에 선두를 서야겠다는 각오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오늘 훌륭하신 몇 분께서 제시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경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191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총재 재병국 경